네, 전라북도 전주가 있다. 전주 하면은 경전나사가 있다. 경전나사에 가면은 유튜브에 합의될 수 있다. 경전나사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빔밥 아니고 경전나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 말고 경전나사. 네, 네. 그래도 전통의 전주에 어디에 누구나 아시다시피 택시기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경전나사 가자고 막 모르는 사람이 그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나사로 오시면은 진짜 자기에 맞는 옷, 자기의 시대에 맞게, 그러면 패션이, 아, 어디나 서울에 가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더구나 내가 우뚝 서 있는 패션을 입은 옷을 자랑할 수 있는 옷이 만들 수 있는 집이 과연 경전나라 옷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끌어가고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해서 청춘 꿈꿀 옷장이라는 걸 대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청춘 뭐요? 청춘 꿈꿀 옷장. 청춘 꿈꿀 네, 네, 옷장. 예, 네, 네,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전주시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제일 먼저 전주시청에 사업 수준을 냈고,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 다음부터 이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시작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나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앞으로 저의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되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를 무려 25년의 세월을 계속 출퇴근을 했습니다. 넘도리에 그래 보면 저놈 지도본놈, 진짜 헌놈이라 할 정도로 광주 시내에 이름이 난 명성이 난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사람이 호남들이 정말 광주를 땄고, 그래서 거기서 또 모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내의 고심을 저에서 다 했답니다. 그래 세월은 또 흘러 이제 양 복지만 도매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미리부터 연구해서 패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시대에 맞게 생산해서 맞춤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한번 주자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이제 대학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이 업종에 들어오기 전부터 군대를 제대해서 제가 사장이 한번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집에서 고생 끝에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내 꿈을 이루고자 이 업을 개업해서 이제 꾸준히 너무 잠을 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못 때우고 못했기 때문에 잠도 의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업종을 시작했습니다. 도매는 서울시장의 97%를 팔고 대구 부산 2%, 광주 1%를 팔며 이 소도시라는 데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깨닫으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전주 시민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적가하면서도 진짜 아, 그 집에 오면은 옷이 잘하고 진짜 멋있고 이제 그 집 같은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되게 감사한 뜻입니다.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이제 67입니다. 이야, 그런데 그런 포부를 젊은이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를 젊은이들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5년, 10년을 못 내다고 하는데 벌써 사장님은 10년, 20년 전부터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한참 제가 저도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전에 도매가 양복지 도매만 오고 잘 나갔을 때 갤럭시나 삼성 뭐 다 모든 무기 LG 패션 모든 것이 잘 기성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것이 의류의 길은 언제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길을 택하는 겁니다.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세월이 지났지만 매장 그 4년이 다 됐는데 지금은 아, 이걸 했기 때문에 코로나도 일어났었고 코로나 넘대는 코로나에 너무 안 좋다 허였지만 저는 코로나에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직불이 이게 제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코로나에 큰 위기를 닥쳤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항상
앞서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 사장님의 그 노하우는 정말 대단하시고요.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전주에서 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이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면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어떻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찾아와야 됩니까? 우리 집에 오고 싶다. 아, 제 옷을 한번 입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와 보십시오. 예, 일단 제가 내 모든 정성이 들어있다는 옷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손님이 제 마음에 담겨진 옷을 입으면서 손님이 모든 일에 앞에 가시는데 절대로 부끄럼도 없고 절대로 흠이 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절대 앞으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 제가 어떻게 보면 몸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전주시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나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앞으로 저의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되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혹시라도 유튜브를 경전나사를 유튜브를 쳐보시면 다 그게 섬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경전나사 분들이 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